입니다. 저는 지금 여기 부산 해운대에 와 있어요. 제가 원래 이번 여름에 일본으로 여행을 가려고 했었는데 좀 스케줄도 많아지고 좀 일이 좀 겹쳐가지고 일본을 못 갔었어요. 그래서 여행은 가고 싶은데 딱히 뭐 어디로 갈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원래 부산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번에 부산으로 좀 급하게 겸사겸사 왔습니다. 아침에 거의 첫 차 타고 이제 지금 도착해서 여기 호텔에 왔는데 저 호텔도 되게 예쁘고 제 생각보다 엄청 넓고 그래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어요. 지금 이제 저는 나가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해운대 해수욕장도 구경하고 그러려고요. 밤바다 보러 오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바닷가가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빨리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. 날씨도 되게 좋고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머리가 막 날리긴 하는데 그래 되게 좋아요. 좀 되게 뜬금없긴 하지만 사실 어제 되게 한 게 많은데 이제 막 바닷바람을 맞고 막 제가 화장 수정할 것도 제대로 안 챙겨가가지고 도저히 영상을 찍을 수가 없겠더라고요. 그리고 호텔 근처에 있는 그 고깃집이 있어가지고 그냥 되게 사람이 많아서 들어가봤는데 진짜 엄청 맛있었어요. 그래서 진짜 다음번에는 이거 먹으러 부산에 와도 될 정도로 진짜 맛있었어요. 그리고 빙수도 먹고 또 소프트리 아이스크림도 먹었고 그 다음에 정말 오랜만에 칵테일도 마셨어요. 이제 지금은 제가 인스타에 부산 왔다고 막 맛집이나 가야 될 것 막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되게 구독자분들이 많이 막 댓글 남겨주셨어요. 그래서 그 중에 광안리에 맛집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먹으러 지금 갈 거고요. 그 다음에 아마 빈티지 마켓 갈 것 같아요. 센텀시티에서 다 놀고 신세계백화점, 롯데백화점 이제 다 돌아보고 달맞이 고개로 넘어갈 거예요. 쇼핑 지금 한 2시간인가 3시간인가 했는데 제가 너무 집중을 하느냐고
쇼핑하는 영상은 진짜 못 찍은 것 같아요. 근데 되게 사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냥 원래 제가 그렇듯이 아디다스를 구매를 했습니다. 이제 달맞이 고개로 넘어갈 거예요.